다음 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은 7조, 팀명은 니나노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5회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에 참가한 항공관광학과 김하연, 천세진, 이태윤, 박유빈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바로 열정입니다. 저희 팀은 휴머니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각자 다른 대답을 했지만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저희 니나노는 열정을 물음표와 느낌표로 표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생 때에는 눈앞에 있는 시험이라는 문턱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였을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 때에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이 없었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대학교에 진학하였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막연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진 않으셨나요? 저희는 이들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사는 사람과 자신의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물음표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표가 없는 물음표처럼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니나노는 느낌표가 되기 위해 GC존, 과 대표, 학생회 활동, 해외 봉사, 국토 탐방 등 많은 학교 행사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인 휴머니티 콘테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총 7번의 걸림돌에 걸렸습니다. 휴머니티 주제인 내면도 1번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오르기 직전에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머리를 맞대어 밤을 새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팀명인 니나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노력해보자 니나노! 라는 팀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같이 PC방에서 밤을 새워보았습니다. 또 새끼를 PC방에서 해결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통금이 있는 저에게는 살짝의 이탈이 짜릿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달지만은 않은 쓴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7.8기 니나노는 전보다 괜찮네! 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무대에 꼭 서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기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느낌표에 한 발 더 다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처럼 처음엔 물음표를 가지고 계셨지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느낌표에 도달하여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다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불씨가 되살아나듯 마음속 한켠에 있는 열정을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처럼 저희는 높이표를 목표로 물음표에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휴머니티를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느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언제까지 물음표이실 건가요? 자신의 열정에 대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확신을 가지고 영상 속의 분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 YG 학생 여러분들도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YG 학생 여러분들, 느낌표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딛고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니나노의 무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고해주신 니나노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 우리 학생들이 준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제가 사실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진 무대였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요. 비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행사나 축제를 하면 항상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또 공연을 하고 공연을 봐야 또 이런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나요? 그렇죠? 아, 대답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네. 억지로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무대 정비를 조금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무대에서 사실 아까는 밝아서 다 보였는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호응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다는 걸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조의 공연 보겠습니다. 8조의 팀명은 안다 미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다미로의 사회를 맡은 심현지입니다. 안다미로는 담은 것을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사람이라는 그릇에 우리들의 관심을 넘치도록 많이 주자라는 의미를 담아 조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다미로에서 생각하는 관심은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자 핵심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돌봄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 아이와 진심을 다해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어 마법을 보여주렴. 시간 거꾸로 돌려 다시 갈 수 있게. 상처 낫게 하고 운명을 바꿔서 잃었던 모든 것 다시 돌려주겠니? 돌려주겠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제발 혼자 울지 마.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일생을 의롭게 살며 돌봄을 실천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휴머니티, 즉 진정한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상 간호학과 안다미로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8팀의 모든 공연 다 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고해주신 8팀 모두를 한번 모셔볼게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나 너를 바라만 보던 너. 네, 우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고해주신 학생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정말 그간의 노력들이 보이는 무대였는데요. 아름다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뭐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외적으로는 이렇게 뭐 우리 학생들도 아름답지만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면의 아름다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이 있죠. 우리 학생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금 8팀이 나와 있는데요. 저의 손에는 질문, 9가지 질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팀당 한 질문씩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한 분씩 질문을 뽑아볼게요. 일단 뽑아주시고 손을 잠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팀씩 뽑았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질문은 반대쪽에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려나 질문 확인하고. 자, 하나 뽑았어요. 네, 하나씩 뽑아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지. 마지막 팀은 두 질문 중에 하나
랜덤으로 걸릴 것 같은데 자, 자, 두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뭘 고민해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 친구들이 이미 질문지를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우리 저 친구들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질문이 뭘까요? 한번 펴줘보시겠어요? 나에게 행복이란입니다. 자, 나에게 행복이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제가 봤을 때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은 선택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선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그 선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렸을 텐데 우리 더듬더듬 하면서도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 본인의 전공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항공관광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승무원이란 직업을 보았을 때 많은 직업과 매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나운서, 요리사, 간호사 등 그렇게 저에게 많은 직업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관광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항공관광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겪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여 그 끝에 꿈을 이룬 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참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인생의 좌우명이나 신념은 무엇일까요? 아,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어떠십니까? 제 인생의 좌우명은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대외 활동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원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육도 많이 받고 실전에 나아가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즐기면서 하는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잘했습니다. 좌우명과 신념,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조리 있게 잘 대답을 해줬어요. 다음 질문,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요? 아, 이것도 좀 어려운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저희를 돌아보면 착한 친구로서, 착한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과연 그게 나일지 맞나 의심이 듭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가면을 벗고 나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희는 꽃일 수도 있고 힘이 센 나무일 수도 있고 잘 흔들리는 갈대일 수도 있습니다. 잘 흔들리는 갈대이더라도 이것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나로서 나의 장점을 찾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학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아서 제가 다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질문은 어떤 걸까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어떤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하기에? 저는 봉사활동을 제가 가장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을 많이 느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그런 헌신을 보고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가 활동했던 과는 내시경과입니다. 내시경과에서는 온갖 오물을 처리해야 해서 씻을 법도 하지만 묵묵히 그런 일을 잘 처리해 주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못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저도 먼저 손을 내밀어 돕기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서 또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학 생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와, 우리 영산대학교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좀 많이 얻었을까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범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은 단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범단에 들어갔을 땐 그냥 운동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시범단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난 후에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의 실력보다 단체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단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태권도학과 학생답게 우리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개인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도우면서 또 지내야 된다는 게 정말 큰 의미로 와닿잖아요. 자, 다음 팀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나 책은? 이건 조금 쉬워요, 질문이. 잘 뽑으셨는데 어떤 걸 가장 인상 깊게 봤을까요?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영화는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 3인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두 우리처럼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을 아주 깊게 투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수도 없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지? 뭐가 정답인 거지?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좋다. 저는 이 영화의 뜻을 알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어쩌면 어른들이 맞춰놓은 잣대나 아니면 남의 시선을 더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더 행복해하는 것, 그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파이팅! 야, 진짜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저도 봤지만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 학생들한테 들으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제 인생의 멘토는 헤르미온느를 연기한 엠마 왓슨입니다. 엠마 왓슨이 유엔 연설을 한 이후부터 멘토가 생겼는데요. 그 유엔 연설의 내용은 남녀 평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열일 수 있고 여자도 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보통이 되기 위해선 남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뒤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저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멋있어요. 자, 우리 8팀 수고해주신 8팀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로 잠깐 인사 한번 하고 내려갈게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예, 잠깐 자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한 사람씩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같은 팀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또 귀 속삭여 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YGU 제5회 영상 휴머니티 콘테스트가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아트 앤 테크 연기 공연 예술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심사평을 듣고 또 시상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시상식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떨릴 텐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응원하는 팀 있으세요? 어떤 팀? 몇 조? 2조? 또
또 4조, 1조, 3조. 야, 여기서 뭐 다 들립니다. 8조도 나오고요. 우리 심사위원 분들께서 우리 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학생들의 심사평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멋진 무대를 펼쳐지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뭐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정말 다 보이는 그런 무대였고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서 제가 무대가 좀 미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축하 공연을 하다가 혹시라도 뭐 미끄러지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